근데 이 윤달의 개념이 없어졌다면 양력과 음력의 편차가 두 달, 석 달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계절과 달 수와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신에서도 탈을 잡지 않는다고 여겨서 옛날에 휴가를 가셨으니까 그 윤달에는 파묘도 하고 하지만 무조건 100% 면책부를 받지는 않는다. 안녕하세요. 윤달이 뭐냐, 평달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우리가 1년이 365일이고 음력으로는 354일, 달의 공전으로 빠진 게 음력이고, 이 과정에서 누적이 되다 보면 음력 양력의 편차가 한 달 이상 날 때가 있습니다. 간격이 길게 늘어질 때 윤달이 한 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의 주기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음력이 정상적으로 양력과 거의 한 달 전후로 간격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가 같이 굴러가. 그러니까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렇게 같이 한 달 전후의 그 편차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신체는 거기에 맞춰서 늘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 윤달의 개념이 없어졌다면 양력과 음력의 편차가 두 달, 석 달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계절과 달 수와는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선조들께서 넣어준 지혜로운 자연의 섭리의 이치를 맞춰주는 게 윤달이고 또 윤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몇 년의 주기가 되면 누적됐던 것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드물게 윤년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도 만지고 이사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다 이제 다 세이브냐? 꼭 그렇진 않아요. 윤달의 의미는 썩은 달이고 서비스야. 서비스처럼 한 달이 더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망이라고 해서 이제 신이 기거하지 않는다. 아까 이렇게 텀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굳이 이제 터조신이나 이런 목신이나 석신이나 이러한 지신에서도 탈을 잡지 않는다고 여겨서 옛날에 휴가를 가셨으니까 그 윤달에는. 그래서 없던 이제 묘에 손을 보게 되고 이장도 하게 되고 합장도 하고 파묘도 하고 하지만 무조건 100% 면책부를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날과 신은 잡는 걸 추천하고 이 장손이 있고 차남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항상 그 집의 장손을 위주로 하는 날을 빼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완벽한 날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을 좀 하시고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어떤 비방이나 비켜가는 어떤 방술 정도는 도움을 청하시고 윤달에는 밀렸던 업무를 보시는 건 나쁘진 않지만 탈을 전혀 안 잡지는 않는다. 꽃님들 따뜻한 봄날입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눈꽃은 더 많은 정보로 꽃님들과 소통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